이제 곧! 곧 슈퍼개비! 호우! 봤냐? 호우! 잔잔잔잔 올라갈 때 어, 이거 터지겠다, 터지겠다. 딱 해서 오늘 또 교육방송 할게.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팍팍 줄이면 이렇게 이렇게 잔잔잔 올라갈 때 아, 이거 차트를 보면서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CJ 제일대당 같은 경우에 우선주에 잔잔잔잔잔 올라갈 때 거기서 너무 팍팍 터지잖아? 그럼 진짜 시세가 빵 터질 때 그때 못 팔아. 잔잔잔 올라갈 때 조금, 야, 예를 들어 내가 100주가 있다. 12주씩 12주씩 줄이는 거야. 한 3, 4번 정도 까다 보면 벌써 그게 왜 이렇게 잔잔잔 올라가면 그걸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파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잔잔잔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무 팔아보니까 다 털려. 여기서 팔 게 없어버리는 거야. 빵 터질 때. 여기서 한 3, 4번 정도? 그럼 한 6, 70%가 남아있잖아. 그러다가 빵 터질 때 있잖아. 그때 한 50% 이상을 집어 던지는 거거든. 다 팔아도 되고. 우리는 막 다 팔았지. 그 밑에서 다 털리면 끝나는 거야. 오늘 빵 터지잖아. 이게 보면 그 에너지 느껴. 어, 이거. 온다. 내가 오늘 아침 일찍 깨워 그랬잖아. 아침에 딱 대기. 오늘 온다. 아침에 바빴어. 빵! 거기다 지금 막 성장주들 어제 또 미국주 막 하면서 딱 좋잖아, 지금. 이거를 초보들은 못 팔아.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처음 할 때 이런 걸 못 느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팔았어. 못 팔았지. 지나 아, 어제 팔고 맨날 그랬거든. 요새는 안 그래. 내가 어딨는데 어, 이 계좌에 있는 거 까먹어가지고 못 팔지 않는 이상은 딱 파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왜냐? 거래가 빵 터졌어. 갭딱 해가지고 막 그럼 이제 차익실현 욕구랑 막 이게 와서 막 빵 터지잖아. 힘이 막 맞붙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애들이 좀 호구야. 거기서 파는 애들이 좀 스마트 머니야. 근데 이게 작전이어가지고 그냥 막 쭉쭉쭉 날려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또 많아. 거기서 딱 팔고 떨어지는 거를 또 딱 잡잖아? 택길이지. DI동이 오늘 씨. 더 날라가든 말든 씨. 와, 조투구 계좌 미쳤네. 자고를 나면 일어났네. 완전 이거 냉천지네, 이거. 아, 냉천지 신도 이거 팍팍 늘어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 오늘 3시에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서 내가 오늘 여기 사실 가서 생방송 그걸 하려고 그랬어. 장이 지금 심상치 않고 실적 시즌이잖아. 아, 나도 내가 이런 공익에 정말 투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이완용도 아니고 이완용 아닌가? 이또 히로부미도 아니고 머리 그 나라를 위해서 뭐한 누구 있어? 좀 유명한 사람 누구? 이또 히로부미 아닌가? 누구 있지? 너도 생각나는 사람 없냐? 나라를 위해? 안정환? 안정환? 혹시 뭐 이순신 이런 거 생각 안 나? 뭐 이순신, 유관순 뭐 이렇게 사람들 스티커 많이 붙이고 다니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나? 그 안정환이 생각나? 진짜 어이없다. 나는 유머지만 나는 자기랑 같이 살면서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 여성들 어? 90년대생들의 이 진짜 어? 갑자기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당군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안 나 또 이러면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알면서 이순신 알면서 한 거 아니야 거기서 안정환이 왜 나와 정환이가 돈 받고 그거 뛴 거야 월드컵 돈 받고 다 광고비 받고 한 거지 그 형이 뭐 나라를 사랑하는 아 있겠지 근데 돈 받았다고 앞 광고 한 거라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정환 같은 사람이지 사리사욕 아니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막 이순신 나라 애가 셋이야 이따 애들 와가 여기서 셋이다 나도 싫다 코 한 거다 그렇게 산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갈라 그랬어 근데 오늘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장을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서 형들한테 여기서 사이버로 얘기하려고 오늘 공매도 토론 회장이 그 은행연합회인데 거기서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그 공청회 또 회장님이 참석을 하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네이버 카페에 가서 보시면은 어제 오늘 제가 한 일과 여러분께 해주실 일이라고 링크가 있어 이따 내가 커뮤니티에 올릴게 가셔가지고 좀 응원 좀 부탁드려 지금 이거 진짜 공매도 문제가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심각해. 내가 보면 볼수록 공매도 문제가 좀 불공정이랑 우리 그 파생해서 외인들이 너무 털기 쉽게 좀 돼 있어. 이런 것들 좀 개선이,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돼.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 세금 문제, 주식시장의 세금 문제, 이거 전면 철회를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지금 되게 정말 이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이순신 세종대왕 단군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앞에서 대가 받는 거 없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남아 이렇게 저 방구석에서 또 응원해야지. 어쩌겠어.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가려고 했어요. 오늘 좀,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 나한테 일이 좀 그렇게 겹치네. 일부러 공청회를 오늘 이렇게 한 건가? 오늘 실적 터지는, 실적 시즌이잖아.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것들하고 막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장이, 와, 내가 어제 뭐라 쫄지 말라 그랬지. 이거라 그랬지, 이거. 샥, 샥, 이거라고 쫄지 말라 그랬지. 터졌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냅다 그냥 까, 몰라 우리는 깠어. 현금 비중이 더 늘었어. 더 늘어. 근데 이것도 급격하게 투입할 필요는 없이 또 보는 거야. 모멘텀, 이제 2분기는 실적 모멘텀이랑 이런 것들 막 모멘텀 전기 근데 추가로 남은 막 이런 뭐랄까 그게 좀 별로 안 보여 내 눈에는. 근데 스탠스를 좀 더 또 뉴트럴로 맞춰 놓는 거지. 할 거 없다 그러면 미국 주식 남으면 살면 될 것 같아. 미국 주식이 좀 환도 났고 아직도 내가 볼 땐 괜찮아. 근데 앞단에서 했던 것 있잖아. 디즈니 날라갔어. 우리 디즈니 했잖아. 디즈니 날라갔고 앞단에서 했던 것들 막 진짜 내가 초기에 뭐 3M 그 뭐 하인지 이런 것들 막 날라갔고 우리 테크주들 있는 것도 다 날라갔어. 근데 지금 뭐 따라 붙긴 뭐 하잖아. 지금도 괜찮은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우덜끼리만 다 이런 매매해서 알겠지. 이거를 느껴야 돼. 근데 이거를 나도 처음에는 이게 좀 털렸어. 좀 미리미리 털. 이게 왜냐면 파는 거가 이렇게 제어가 안 돼. 차익이 나면은 뭔가 이게 좀 아리까리하잖아. 많이 올랐고 그럼 차익 욕구가 엄청 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참을 줄 알아야 돼. 그 딱 사냥에서 보면,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려. 그럼 옆에서 그러잖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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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하잖아. 기다렸다가 하잖아. 근데 여기서 안 기다리고 그래. 기다려 했는데 급해가지고 빵 쏘면 어떻게 돼? 도망가. 도망가잖아. 그 사실은 맞아도 도망가야 돼, 그 영화. 그게 맞았을 수도 있는데 딱 맞았는데 왠지 영화니까는 안 맞은 척하면서 난 괜찮아 하면서 따닥따닥 사슴이 따닥따닥. 옛날엔 그 막 총으로 진짜 쏘고 그랬거든. 기다렸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거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경험이야. 이게 내 눈에는 좀 보인다. 그래서 오늘 삼성 물산 우를 조투분 그동안 안 팔았어. 내가 기다려. 기다려. 지금이야! 지금이야! 처음에 이제 예전에 삼성 물산 이제 두 번째란 말이야. 저번에. 지금이야! 하고서 들어갔어. 삼성 물산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선주 보고 뜬금없이 막 날라갔단 말이야. 근데 왜 요새는 민원을 안 하나 사람들이? 삼성 무슨 아파트 민원? 아파트 민원 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딱 올라가는 야 이거 민원 나온다. 나와야 돼! 삼성은 딱 팔았어. 아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조투브한테 물어봐. 우리가 뭐 짜고 거짓말 하겠어? 우리가 한 명이 아니야. JM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또 다시 이제 또 기고 있는데 지금이야! 하면서 또 삼성 무슨 들어. 그거는 형들도 알아. 왜냐면 우돌 라이브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해가지고 삼성 무슨 또 들어갔어. 잔잔잔 올라갈 때 분명히 또 많이 털린 형도 있다고. 오늘이지 오늘. 나와야 돼! 여기서 다 나간다. 여기서 뭔가 더 큰 시류가 와서 나간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정말 이게 한국 주식은 좀 피곤해. 이렇게 막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있고 아 피곤해.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그 모니터 앞에서 짜장면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좀 느긋하게. 난 미국 주식 사놓고 안 보거든. 10시 반에 그냥 주문 넣어놓고 팔거 해놓고 안 해. 그냥 있단 말이야. 이번에 하나 어제 하나 뭐 팔았네. UPS. 5월에 내가 5월 10일 날에 그냥 사자 그랬거든. 저 텔레로 UPS 사자고. UPS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괜찮다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이 택배 밸류에이션 치고는 좀 이렇게 조금 더 갔어. 퍼가 막 30배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나와야 돼!
어제 아, 미국 주식도 조금은 판다. 그리고 공제가 있잖아. 공제 금액까지는 좀 빠져야 되잖아. 알겠지? 이 모든 게 경험이야.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겪었어. 그럼 게임의 법칙을 이제 아는 사람들 이걸 한번 하고 이제 눈치 까고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 이해를 못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 자기도 이제 많이 배웠지.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이론은 알 것 같아. 이론은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사실 자기가 주식에 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다 옆에서 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했는데도 되는 사람만 좀 되더라고. 여기 우리 있는 형들이 좀 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되게 매니악한 방송이잖아.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집에 난리고 있는 사람 보겠어. 특이한 사람들이지. 다 지금 양복 입고 다 멋있게 말하고 목소리 좋고 딱 그런 데서 하는 거 보지. 이게 유튜브가 지금 잘 되지. 이거 영상 올리면 형들 슈퍼챗도 막 많이 쏴주고 좀 잘 되는 거 같잖아.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잘 되네. 저렇게 하면 나중에 부자 슈퍼잼이 되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니야. 일장출몽이다. 이거 좀 있어봐. 장 저거 하잖아? 그러면 슈퍼챗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째 1토막 나고 지금은 이제 장이 더 다 잔잔잔 올라가잖아. 요새 뭐 이마트 얘기 안 하잖아. 잔잔 오르거든. 얘기 안 하거든. 또 좀 빠져봐. 그러면 저 냉철 저 개만도 못한 새끼 그러면서 추억 먹고 일장 출몽이야. 유튜브 요새 대형 채널들 막 뒷광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몇 억 단위로 받는 거 채널 터지는 것도 보이지. 세상은 일장 출몽이다. 잔잔 바리로 잔잔잔 하고 내 눈에는 좀 보여서 아, 저거 확실히 문제 되는데 그게 보인 것들이 결국은 문제 되잖아.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일장출몽이다. 지금 그냥 곧 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편안하게 그냥 나의 노선을 밟고 가는 거야. 주식도 지금 올라갈 때 끝없이 올라갈 것 같잖아. 아니다. 약세장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고 챙겨 놓는 거야. 내가 아는 형님이 얘기하면 누군지 알아버릴 것 같은데 누구? 나라를 바꿔야 돼. 우간다에서 사업을 했어. 다른 데서 했는데 얘기하면 내가 볼 땐 걸릴 것 같아서 우간다에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우간다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한국인 사업가였어. 누군지 알겠지? 한 달에 몇 억씩 땡겨서 10억씩 땡기고 순이익으로 몇 억씩 땡겼어. 연예인들도 그 우간다까지 찾아가가지고 박사장, 박씨 아니야 그러니까 박사장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업하냐고 물어보고 그랬거든? 그때 번 돈만 챙겨놨어도 강남에 빌딩 몇 개 올렸어. 근데 유흥비 쓰고 막 슈퍼카 사고 막 다 질러버린 거야. 지금 여기까지. 나랑 친하나 그럼 또 알 거 아니야. 그랬다고. 오늘 형 후회하지. 그런 거다. 어제 자청이 나한테 그러더라. 형도 좀 있으면 저격당해서 끝나요. 그런 거. 야 내가 저격당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저격당할 게 아 있다. 아 이거 필터 써가지고 얼굴 연예인 같이 나가는 거 이거. 얼굴 이거. 실물은 아니던데. 실물은 이 정도는 아닌데. 이 필터 써가지고 연예인 같이 딱 나. 이거 필터 딱 나가면은 지금 연예인 같으니 사람들 보고 배우네. 또 배우가 낫는 거 입어도 낫는 거에서 빛이 나네. 딱 이럴 거 아니야. 필터는 사랑입니다. 나 다른 사람도 필터 나는 좀 쓰면 안 되냐? 그 여자들 그런 거 있었잖아. 필터 써가지고 뚱뚱한 애인데 막 예쁘게 막 해가지고 필터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필터 딱 사라졌지. 그런 거 있잖아. 필터 말고 뭐가 있지? 내가 끝날게. 내가 볼 때 자청 네가 위험해. 그거 람보르기니 그거 짝퉁 아니야 그거? 그때 내가 밟아보니까 잘 안 나가던데 그거. 엔진 까봤대. 엔진 티코 엔진 막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거? 자 이렇게 좋을 때 있잖아. 대비를 해야 돼. 챙겨놔야 돼. 나 그때 주식 잘 될 때 부동산으로 그때 좀 많이 옮겨놨거든? 그때 내가 만약에 안 옮겼어 봐. 종부세도 안 맞고. 그래.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이번엔 뭐 틀렸지만 다음에는 뭐 그래도 이게 정석 아니겠어? 그래 이게 비정상인 거지. 지금 그렇지. 이 상황이 잘한 거지. 좀 기다려보자. 나의 신념이 있어. 뭔데? 정의는 승리한다.